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29살 예비 아빠가 크림빵을 사들고 집에 가다 뺑소니 사고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 가해자 37살 허모 씨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사건 발생 60일 만에 고개를 떨구고 법정에 섰습니다. 허씨 측은 소주 4병을 먹었다는 당초 진술과 달리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뺑소니만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그 정도 수치가 나오면 운전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처벌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0.05. 그걸 넘느냐에 대해서는 저기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은 자수의 인정 여부. 뺑소니 사망 사고의 법정 하한형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자수가 인정되면 절반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허 씨의 경우 사건 발생 19일 만에 이미 용의자로 특정된 상태에서 경찰에 나왔고, 사람을 친 사실을 나중에 시인했다는 점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진 출석은 했지만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수 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8일.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